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이제 구정이 되면 아무래도 새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아이스튜디오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유나이티드 클래스 이런 거창한 내용으로 왜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은 전기차, 가솔린차 같이 쓰는 거. 여기서는 이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같이 한다. 교실의 공간, 바뀌든 아니든 수업이 어디로든 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2021년 교실에 대한 새로운 정의 다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는 이제 그 늘 우리가 많이 보이는 이제 줌이든 웹엑스든 구글 미트든 팀스든 기타 유사한 형태로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 나름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그 수업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비대면 스크린이다. 학생들이 스크린에 같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면 교실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이제 대면 교실의 그 장면을 이렇게 제가 여기 대면 교실 카메라가 있다고 하고, 이쪽에 비대면 교실로 이렇게 이제 잘 아시는 가상의 줌 화면이다 혹은 웹엑스 화면이다 이렇게 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대면 교실 학생과 비대면 교실 학생, 그 다음에 칠판이 있는, 소위 가상 칠판이 있는 방식, 그것을 저는 가상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저하고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과 칠판이 있는 이런 가상 교실에서 수업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로도, 페이스북으로도, 또 줌으로도, 또 동시에 스카이프로도 갈 수 있는 방식을 저는 하이브리드 강의 장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 가상의 교실과 칠판과 학생들, 이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교실이 그 브로테니카나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는 프레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수긍을 하시면 그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칠판, 교실에는 칠판이 있으니까, 회의실에 칠판이 있고 커피숍에는 그것이 없다고 보면, 이 칠판이 없던 과거,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칠판 사용된 게 20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종이도 없었지만 칠판은 더더욱 없었던 시대.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교실이 있었고, 아테나에도, 아테네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 엘지베레가 있었던 시절에도 뉴턴도 칠판이 없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교실은 어땠을까? 우리나라 서당은 어땠을까? 하는 거나 같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토이, 코칭, 선생님은 제자들의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의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많은 그 강의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구체적인 그 수업의 방식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플립 러닝의 선생님이 티처에서 코치로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과거부터 있었던 교실의 정의였다 이렇게 보면은, 칠판이 있던 200년 때 칠판 판서 교실이 있었고, 이 칠판이 지우니까 지우지 않아도 되는 파워포인트 및 프로젝터, TV, 전자칠판 이런 것들이 한 20년 동안 사실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교실에는 복잡한 멀티미디어 교실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MOOC, 유튜브, 뭐 이 아이폰에서 하고 있는 그 아이튠스 등의
예, 사실은 아이튠스에서 먼저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거기엔 심지어 LMS까지 넣으면서 사실은 상당한 교육의 주도를 가는 듯 했지만, 여러 이제 회사들이 다소의 우려를 하니까 아마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2010년, 20년 동안 유튜브, 우리에게 유튜브, 아이튠스에 의한 아이튠스 유니버시티가 먼저 그 유튜브 이듀보다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006년 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나왔으니까 그리 오래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영상 아이튠스 유니버시티에서 시작된 그 동영상 강의, 특히 MIT나 미국의 주로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그동안 교실을 찍은 비디오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때는 뭐 학교당 200개를 올렸다, 100개를 올렸다 하는 것이 아주 큰 소식이었는데, 한때는 유튜브에 몇 개의 카우스가 올라갔느냐가 마치 좋은 대학 서열을 하는 것 같은 때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들었으면서 작년도죠. 이제 음력으로는 금년도죠. 금년도에 갑자기 줌, 다자간, 즉 네트워크가 이제 고속이 되고, 1, 2메가는 2000년대에 들었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야기할 때 1, 2메가고, 우리가 4G, 3G가 넘어가면서 기본적으로 10메가에서 20메가가 넘게 되니까, 아주 그 월스트 케이스에도 그 이상이 되니까, 이제 한두 비디오를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멀티 투 멀티, 다자간 화상회의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줌이 먼저 이 시장에 대중화, 특히 SNS가 출발되면서 이 링크를 보내주는 그러한 수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소위 그 화면 공유 방식, 선생님을 보다가 화면을 보다, 교실의 칠판을 보다가 선생님을 보다 하는 방식의 이줌 미팅 수업이 되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사실은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대체할 수 있었다,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온라인 수업의 질적 저하, 이제 그 소위 오프라인 캠퍼스가 사이버 캠퍼스보다도 대학보다도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해달라, 혹은 또 새로 신입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그런 것까지 발생하는 커다란 문화적인 충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와 정보양에서 소위 그 케임브리지에 가야만 수업을 했던 몇 명의 과학자들의 과거의 방식을 떠나서, 지금 우리는 유튜브와 같이 교실에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무크 강의가 만들어지면서, 교실에서 들었던 모든 수업들보다,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유튜브 무크 강의가 형성되면서, 우리는 이 90년도, 2000년도, 2020년도로 접어드는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 강의가 전 세계를 과거 어떤 역사에서 있었던 것보다 많은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강의 방식은 유사일에 아무도 없었던 실시간 강의 장치로서, 과거 칠판이 나오면서 신기하던, 소위 초크로 칠판에 그리면서 했던 그 아인슈타인의 강의 사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 지금 저는 여기에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 방식의 내용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식으로 될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50억 인류가 커넥티드된, 그것도 4G, 5G로 저 아프리카, 브라질까지 연결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방식의 강의 장치를 사용했을 때 누구나 어디서 언제나 어디에게로도 수업이 되는 스마트 강의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실, 이런 그 대면 교실이죠. 대면 교실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칠판 교실 수업 방식이 과연 밀레니엄 새천년에서도 계속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시간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공간에 와야 되는 대면 칠판 교실이 우리 학교 교육의 영원한 방식, 유일한 방식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방식인가에 대한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도 우리가 재고되어야 될다. 새로운 방식의 기능에, 프레젠테이션의 문화에 나와야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아이스튜디오를 개발하면서 그동안 방송국용 아이스튜디오, 방송용 아이스튜디오, 제작하고 편집하고 녹화하고 방송하고 하던 방송용 아이스튜디오에서 이제 이런 교탁 또 아이스탠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교실도 강의실도 회의실도 사무실도 다 웨이브로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연결됨으로써 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원격지에서 보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소위 스마트 클래스,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곳은 클래스가 된다, 교실이 된다. 그 교실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함께 공유되는 스마트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코로나 이전의 아이스튜디오가 방송국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 개발된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의 공간을 교실로, 프레젠테이션 공간으로 만드는 그러한 장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 아이스튜디오 챌린지, 뭐 펩시 챌린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카콜라냐 펩시냐 하던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챌린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줌으로 하는 수업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보이고 줌으로 학생들 연결하는 온라인 수업 방식이 있었던 것에 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그 교실로 원격지에 여기 교실을 보낸다고 하면 같은 줌과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보이는 원격지 교실과 선생님이 강의하는 강의실 교실을 볼 때 누가 더 강의 집중도가 높을 것인가 하는 챌린지를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원격지 교실과 라이브 교실, 로컬 교실을 수업함에 있어서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한 AR, VR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중계가 만약 여기 원격지 학생이 이쪽 교실보다 낫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6천년간 성경 역사 또 인류 역사 동안 있었던 수만 년, 십만 년 동안의 텔레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을 감히 다림에서는 오프닝, 새로운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VR 교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강의실,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멋진 교실, 이것은 아이스튜디오 7000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강의실인데 이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 방식이 이 교실에서 선생님과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보이는 그것도 숫자와 공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어느 선생님이든지 오셔서 5분 이내에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냥 마우스만 가지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제 책상에서 여기 보시면 얼마나 사실은 번거로운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스마트 강의실은 아주 멋진 교실이 되고 이 장면들은 무한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나 5분 안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온 USB를 넣으면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그냥 교실에 수업하듯이 이 장면에 클릭만 하면 방송이 되는 그러한 수업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새로운 지능형 강의장치, 좀 거룩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형 자동 원격 방송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대면 비대면 수업이 된다. 이 장면을 그대로 프로젝터로 교실에 있는 TV로 보이는 것이 대면 교실의 수업 방식으로 정착이 되고 그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는 이 눈맞춤은 바로 여러분하고 동시 눈맞춤이 되는 다림이 전 세계 최초로 동시 눈맞춤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모습이 심정이 전달되는 그러한 수업 방식을 만들면서 감히 비대면 수업 방식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수업 방식이 대면 교실 수업보다 질적 향상이 일어나는 새로운 강의 장치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에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새 시대, 새 밀레니움의 강의 장치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교실서, VR 칠판으로 그냥 강의하듯이 하면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지우기도 하면서 하는 수업 장치다. 이때 제가 있는 그린 스크린 내에서는 이 선생님만 가지고 오고 다시 가상 교실 VR, AR 클래스에서 VR 일렉트릭 화이트보드, 전자 칠판을 하나, 둘, 세 개를 써가면서 다양한 것을 보여줘가면서 만약 제가 여기 대면 학생의 스크린을 좀 크게 해서 이거 제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저희 회사 로고를 그린다 그러면 그냥 다리미 또 거기에 이 새로운 2021년에 축제의 그림을 넣는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방식의 강의 장치가 바로 이 VR칠판, VR교실,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보이는 그러한 자동 강의 장치의 특허 기술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과거 iStudio 서버라는 서버 기술, 카메라를 연결하고 거기다 프로젝터나 TV를 연결하던 강의 장치에서 이제는 이렇게 데스크형으로, 교탁으로, 또 스탠드형으로 벽에다가 놓기만 하면 여러분 회의실과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스튜디오는 1시간 이내에 첨단의 방송 스튜디오로 변화되고 그 스튜디오는 운영자가 없는 그동안 모든 방송 장치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는 개념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방송이 되는 새로운 문화에서는 운영자가 없는 셀프 스튜디오가 되는 다양한 기능을 다림이 원터치로 만드는 새로운 장치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다림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강의 장치와 모니터들을 연결해서 하나에는 줌이, 하나에는 스위치와 믹서들이, 파워포인트가, 또 방송을 하는 여러가지 OBS 등 여러분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올라와서 그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6개까지의 모니터가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방송 장치를 누구나 원터치로 함으로써 교실도, 회의실도, 강당도 모두 텔레프레젠테이션 스마트 방송국이 될 수 있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디오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인류는 흥분했습니다. 한 곳에 비디오를 다른 데로 보낸다. 그런데 그 텔레비디오 기술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었다.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교실은 계속 가야 되고 유학은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iStudio와 줌, 꼭 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웹엑스나 동시에 웹엑스 줌을 동시에 쓸 수도 있는 이 iStudio 기능을 써서 동시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 질문을 인터랙티브 하는 학생은 줌이나 웹엑스나 커넥트 프로나 혹은 다름이 새로 내는 iStudio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대면이 한 곳에 있는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저는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비대면 교실, 원격제에 있는 교실, 하버드, MIT 혹은 한국의 대학이 함께하는 이 교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원격지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같이 선생님과 있는 듯 느끼는 VR 교실, 이것을 리모트 텔레클래스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하이브리드 교실 강의라고 본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학생과 교실에 온 학생이 함께 만나는 소위 VR 교실 속에 대면 비대면 선생님이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교실 수업을 컴플리트 하게 하기 위해서 교실 포괄적으로 이제는 오프라인 교실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실까지를 연결하고 그 교실이 끝나기 전에 혹은 교실에 오기 전에 잘 알려진 무들 프로그램 LMSA에서 선생님이 5분 비디오 또 퀴즈 한두 개
또 5분 비디오 혹은 10분 비디오로 해서 교실에 와도 한 번의 강의를 동시에 듣는 수업이 아닌 교실에 와서 각자 자신의 비디오를 보고 문제를 풀고 질문이 되면 선생님과 프라이빗 시간을 갖게 하는 교실에 공부하는 공간, 도서실보다 더 집중되고 그 시간 안에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무들과의 인테그레이트된 교실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교실을 도서관화 할 수 있다. 학교에 8시간 수업하면 공부를 조금만 더 해도 충분하다라는 학교 교실의 새로운 방향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자가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 설계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학생 입장에서 적어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학교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강의를 모두가 쉐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공간에 올라오게 된다. 지금까지 MOOC라는 강의들은 항상 이 강의가 온라인에 있지만 그래도 교실에 와서 듣는 것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캠퍼스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온라인 강의가 더 낫다고 봤을 때 오프라인 캠퍼스는 학생이 만나고 선생님이 만나고 토의하고 더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된다. 더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학교 가서 들으면서 때로는 좋은 그림이 있는 지금까지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 가면 학생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 학생들의 수업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이 되는 새로운 이 공부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MOOC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원격 수업이지만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모티베이션을 주고 마일스톤을 체크하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한 공간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온라인과 연결됐을 때 교실은 더 커지고 확대되면서 우리는 소위 그렇게 올라온 모든 강의를 같이 보고 듣게 하는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고등학교, 하나의 캠퍼스가 되는 모든 역사적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아이스튜디오는 그러한 면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것이 새로운 2021년 전세계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다림을 사랑하시고 더욱 교육의 하나의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림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시작,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교실이 모든 교실에서 되고 그동안 1000개의 강의실이 있었던 대학의 캠퍼스에서 한 편의 강의도 안 만들어지고 그동안 3만 개의 한국 초중고 K-12 교실에서 코로나가 있을 때 방송실들은 전부 문을 닫고 쓰지 못했던 방송 기술이 이제는 살아나서 각 교실 300만 교실에서 소중한 컨텐츠가 공유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새해 다림에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